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유리나비 채널입니다. 지난번에 제가 아이폰 10의 GPS 문제 때문에 그 리퍼를 요청하러 갔었습니다. 리퍼를 요청하러 갔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애플 측에서 아이폰 10의 GPS 관련 이슈가 없었고 GPS 오류라든지 통화 중에 먹통이 되는 상태, 핸드폰이 약간 그 정지되는 현상 같은 거에 대한 이슈가 없어서 지시사항이 별도로 내려오지 않았다 라고 설명하면서 프로그램을 완전히 삭제하고 새로 한번 이용해 보는 걸 권장하더라고요. 앱 간의 그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사용하면 또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라고 하니까, 그래서 저는 완전히 리셋하고 한 5달 정도를 또 썼습니다. 팀앱을 켜고 운행했을 때 그 GPS를 잡지 못하고 점프 뛰는 현상이라든지 뱅글뱅글 도는 현상 이런 것들은 계속 발생했었어요. GPS 때문에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서 기변을 하려고 생각까지 했었습니다. 그러던 와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그 리퍼가 한 2달 정도 남은 상태로 출시가 됐으니까 2017년도에 출시된 아이폰 10도 배터리 이슈 관련해서 무료로 아이폰 10의 배터리를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이 적용되더라고요.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서 배터리 교환하러 왔다 그러면서 하나 더 여쭤봤거든요. 이런저런 해서 GPS 문제가 있고 너희들이 그 알려준 대로 리셋해서 다시 사용했는데 문제는 똑같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혹시 그간에 또 GPS 아이폰 10의 GPS 관련해서 애플 쪽에서 지시사항이 내려온 게 있느냐 라고 다시 한번 되물었는데 여전히 내려온 부분은 없더라고요. 그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잘 찾아보면 아이폰 10의 GPS가 조금 불량이라는 그 외국 영상도 많이 있어요. 근데 뭐 서비스 센터 직원 말로는 만약에 GPS가 불량이라면 아예 동작을 안 해야 되지, 잘 작동하다가 간혹 가다가 GPS를 한 번씩 못 잡는 경우는 신호를 뭐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이런 문제로 생길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GPS 신호를 잡다가 못 잡는 것도 오류라고 생각했거든요. 결과적으로는 제 의견을 어느 정도 전달했고 서비스 센터 직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리퍼를 진행해 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제안을 해서 저는 선뜻 리퍼를 진행했습니다. 그래서 새 아이폰을 받아봤습니다. 10월 중순이 넘었으니까 아마 리퍼를 받은 지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한 달간 사용하면서 아이폰을 새로 리셋하진 않았고요. 그냥 있는 그대로 백업을 다시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그대로 정상적으로 다 깔려 있는 거죠.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통화하면서 다운이 되는 현상이나 아니면 GPS가 멈추거나 잘 안 되는 현상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지난 한 달간요. 그렇게 보면 뭐 GPS나 통화 불량 뭐 이런 부분이 아이폰 10을 사용하는 다른 친구도 GPS가 간혹가다 점프 뛰거나 불량이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빨리 리퍼 기간이 끝나기 전에 빨리 리퍼를 받으라고 했습니다. 저는 한 달간은 뭐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으니까요.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아이폰 10을 사용하시면서 통화 중에 불량이 되거나 아니면 GPS가 먹통이 되는, GPS가 되다 안 되다 하는 현상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리퍼를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영상 남겨봅니다.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